후보자가 중앙구 후배 여인영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임기 내 대장까지 세울 계획입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성급 중에 중앙구 출신이 주요 보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까? 같은 학교 동문끼리 사조직화로 구축이 된다면, 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같은 고등학교 출신 임명된 적 없어요. 네, 후보자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우선 후보자는 정치군인입니다.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후보자는 합참작전본부장이었어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당시의 대장 진급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진급 로비를 했다라고 하던데 맞죠? 찾아다닌 적 없습니다. 후보자는 뭐 제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처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죠? 처음 인연.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그렇죠. 중앙고 3학년 학도 후국 단장 시절 윤석열은 2학년 후배여서 의기투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후보자는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 아까 안규백 의원님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잘 지내놓고 20년 10월에 국민의힘 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 당시 되짚어보면 언론이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치하러 나오라, 이른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쿠데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난동을 부릴 때 언론이 부추겼습니다. 한창 부추길 시점에 후보자는 향후의 정치를 생각해서 아마 국민의힘 당의 윤석열 대권 후보를 생각하고 입당을 했다라고 봐지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정치군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가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 경호 등 대통령만 지킬 사람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런 점입니다.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지적하겠는데요. 방첩사라는 것은 군의 견제와 감시 기능, 특히 인사 조직에 대한 정보를 틀어지고 있죠.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실,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로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엄령과 같은 헌정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후보자가 결단코 그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용현의 3대 군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군내 실세로 통하는 후보자 김용현이 후보자의 학연, 중앙고죠, 육사고, 그리고 근무연, 육사 38기와 수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김용현의 3대 군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중안파, 육사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하나회, 알자회, 만나회, 나눔회, 독사파 다 들어보셨죠? 이들은 인사개입을 통해서 군벌을 형성했고,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역사의 비극, 12.12 사태나 광주 5.18 등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자, 중앙파
후보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아시죠? 박종선 777 사령관 아시죠? 자, 여인형 방첩사령관 뭐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차남이 차남이 있어요. 아마 구사단 일산 소재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차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경호처장이 우리 아빠 밀어준대. 윤석열 임기 안에 우리 아빠 대장까지 달 것 같아. 결국은 육참 총장 임명될 거야. 이렇게 수차례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여인영 장군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진급하고 있어요.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직도 핵심 보직, 꽃보직에 들어가고 22년 12월에는 중장 진급 코스로 불려 요직으로 손꼽히는 육참 정보작전부장으로 영전이 됐어요. 1년도 채 안 돼서 2023년 11월에는 중장으로 진급했고 현재 방첩사령관으로 나갑니다. 자, 후보자가 중앙구 후배 여인영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임기 내 대장까지 세울 계획입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성급 중에 중앙고 출신이 주요 보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까? 같은 학교 동문끼리 사조직화로 구축이 된다면 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같은 고등학교 출신 임명된 적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정원 역할을 해야 되는 방첩사의 고유 기능 견제와 감시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역할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거 봤죠? 민간 관료에 대해서 인사정보 틀을 지고 과거 민정에서 담당하던 걸 본인이 직접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군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자가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군 관료에 대해서는. 후배를 통해서 진급 심사 시 조난자료, 이른바 검정자료 다 작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이렇게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군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정권 보위를 위한 군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는 그 자리에 결코 가서는 안 된다를 지적하고 읽어봤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제가 시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요. 보충 질의 때는 제가 조금 여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추미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할 거 있으십니까? 네. 추미애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듭니다. 충안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안파 하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에도 준비하는 완벽한 사조직화 구축됐다. 그 엄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저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야당 의원이신데 이런 질의를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동안 하나이에나 이러한 쪽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희 의원실에서 저도 이걸 우려적인 측면에서 바라봤고요. 의원실에서 조사를 좀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충안고가 장성이 4명이에요. 맞습니다. 서울고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가 장성이 5명, 진주고가 5명, 순천고도 5명이에요. 또 저희 충남에 있는 공주사대부고가 4명이고 울산고도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 이 장성이 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아닙니다. 이거는요. 학벌 아니
자, 아니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니, 아이 박 위원님, 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충분히 설명을 좀 자료가 이걸 제출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추미애 의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김병주 의원님 의사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진행이 아주 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후보자의 그 변호인으로 앉아 있는지 대변인으로 앉아 있는지 구분이 안 가네요. 그 충안고라든가 특정 학교의 이런 것들은 후보자가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의원실에서 부정확할 모르겠다라는 걸 하면서 하는 거는 그렇고요. 사실 충안고 언론에서 4명 있지만은 그 위치가 중요하죠. 직책이. 그 충안고 4명 중에 핵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첩사령관 지금 하고 있고 가장 군의 핵심 보직인 하고 있고 77사령관 우리 군의 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어딘지 나중에 후보자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의혹이 풀리는 건데 그다음에 좀 전에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후보자의 태도가 아주 후보자로서의 태도가 인지 의문이 가요. 여기가 청문회인지 청문회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선동의 자리라든지 선동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아주 부적절하고요. 아까 또 모 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태도, 국회를 보는 태도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만 봐도 후보자의 자질이 부적절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후보자는 의원에게 질의한다고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께 답변한다는 자세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꼬집어 주세요.